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승훈이에요. 내가 이제 저녁에 요즘 그 걷는 거를 좀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걷는 거야 뭐 내가 옛날에 걷는 거를 싫어하진 않았어. 달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지. 그래서 막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음료수도 마시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광고에 나왔던 음료수가 하나 있었죠. 짜잔, 이거 그 프로틴 스파클링이라는 음료가 그 칼로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요 밑에 칼로바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여기에 프로틴 스파클링. 이게 그 프로틴이 14g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레몬 앤 라임, 그 레몬이랑 라임의 이 두 가지 맛이 섞여 있는 향이라고. 그래서 유청 분리 단백이 6.08%, 천연 레몬 라임 향이 0.32% 뭐 있다고 하는데요. 슈가프리래요. 그리고 락토스 프리, 슈가프리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래요. 탄산가스 있고 천연 레몬의 향이 있고 합성 향료로는 크림 소다 향, 커피 향 등등이 있네요. 어쨌든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금강 BNF에서 제조를 했고요. 유통은 에이플레이처네요. 자, 그래서 나트륨 20mg, 탄수화물 1g, 당류 없고 콜레스테롤 없고 지방 없고 단백질이 14g, 25%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칼로바이 프로틴 스파클링, 내가 이걸 왜 샀느냐. 2020 도쿄올림픽, 내가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 중계를 계속 틀었잖아요. 계속 이제 방송에서 중계 켜고 여러분들이랑 봤는데, 꼭 이게 중간 광고를, 이거를 그 광고를 띄워주더라고요. 김종국 씨가 광고를 자기 운동하면서 계속 이걸 마시는 거를 찍은 거야. 그 김종국 씨가 연예계에서 그 웨이트로 엄청 유명한 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잖아요. 김종국 씨가 유튜브 채널 개설하자마자 그냥 구독자가 한 그냥 순식간에 몇백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 빼고는 다 지금 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방송 중에 이 프로틴 칼로바이 프로틴 스파클링 이거를 그 내가 아까 좀 걷고 집에 들어오면서 GS25 편의점 찾아서 굳이 이걸 사왔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한 캔만 산 거 아니고 지금 나 이거 포함해서 냉장고에 두 캔 더 있어요. 2 플러스 1으로 팔길래 세 캔 샀어. 역시 2 플러스 1이라고. 물론 1 플러스 1이었으면 좀 부담이 없었을라나 하기에는 이게 1 플러스 1 팔기에는 조금 비싸서 2 플러스 1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래, 투명한 컵, 네,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나도 아직 이거 안 마셔봤어요. 나머지 두 캔이 냉장고에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차갑게 해서 한번 마셔보려고. 근데 이제 이 광고에서 보면 김종국 씨가, 오, 일단 향은 좀 되게 강해요. 레몬향이 되게 강하고, 여러분들 사이다 마실 때 레몬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일단은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그 김종국 씨가 그 탄산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육 때문에. 그 김종국 씨가 이제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근육 강화 운동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쫙 따랐는데 김종국 씨가 탄산 끊었다면서 이거는 마신다 하면서 광고를 찍었을 정도로, 어쨌든 그만큼 그 본인의 그 몸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인데, 자, 물론 내가 이 프로틴 스파클링 이거를, 난 내가 운동을 그렇게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려고 그렇게 나는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어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걷는 거리를 좀 늘려보려고 그냥 내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그냥 걷다가 목말라서 한번 그냥 사본 거예요. 아직 마셔보지 않았고 첫 캔 딴 거예요. 일단은 그래, 색깔은 조금 약간 레몬 색깔이 좀 들어간 것 같죠?
약간 색소가 들어갔나? 색소에 대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뭐 혼합제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합성 향료의 커피 향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나는 순전히 이걸 맛으로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맛으로 마실 거지, 나는 이거를 그 내가 단백질 관리하려고 그렇게 마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큼한 거 이런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사이다하고 비교하면 이게 레몬향이 좀 세. 그 약간 그 레몬이랑 라임이랑 섞여가지고 그 상큼한 향 있죠. 약간 그 약간 그런 신맛? 과일에서 그 신맛 쪽 자랑하는 계열들 있죠? 그게 좀 향이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자극 좀 심한 거? 뭐 일단은 뭐 몸 관리하는, 원래 몸에 좋은 약이 뭐 쓰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쵸, 사실 관리하는 분들이 뭐 이런 걸 맛있다고 마시겠어? 뭐, 아,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그 신맛의 과일을 내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오늘 그래도 이거 마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커피를 안 마시고 그냥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더블헤더 8승 2패 했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내가 예전에 막 그 탄산음료들 중에 되게 특이한 음료들을 내가 몇 번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약간 그 색소? 이런 게 좀 약간 들어간다 싶은데? 일단 그래. 일단은 이게 그래, 사이다에는 좀 약간 그 달콤한 향이 좀 들어가죠. 여기에는 당류가 없어요. 근데 사이다에는 그 여러분들 좀 원래 그 사이다나 콜라 마실 때 좀 달짝지근한 맛이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뭐 구연산인가? 하여간 뭐 그런 쪽 계열이 들어가잖아요. 달달한 그 향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레몬 라임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 여기 보니까 감귤 추출물이 있어요. 감귤 추출물이 있어.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구나. 이게 감귤 추출물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셨어. 아, 네, 어서 와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신맛이 센 거구나. 아,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 이 칼로바이에서 나온 이 프로틴 스파클링, 이거 마셔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김종국 씨가 그렇게 광고해야 되는 탄산음료. 김종국 씨가 탄산 끊었다면서 이 탄산만은 마신다 하는 그거를 마셔보고 있어요. 내가 하도 그 2020 도쿄올림픽 중계하면서 맨날 광고로 떴던 그 음료라서 내가 언젠가 이거 마셔본다 했는데 결국 이제 마셔보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솔직히 내 느낌 얘기하자면요, 내가 신과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달달한 거 좋아하지. 달달한 거 좋아하지, 신 거를 좋아하진 않아서 솔직히 내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입맛에 좀 안 맞아. 어쨌든 내 입맛에는 좀 안 맞는.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 2 플러스 1이라 이거 말고 냉장고에 두 캔 더 있거든요.
2플러스 아니야 두 캔이 더 있는데 솔직히 이거 진짜 그 운동해야 돼서 탄산 막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거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이제 콜라에 들어가 있는 그 달달한 향 때문에 제로 콜라도 안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콜라의 그 색향 때문에 그 이빨에 영향 간다고 제로 콜라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코카콜라가 코크 있고 라이트 있고 제로 있잖아. 근데 그 제로도 안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 챙겨 마실 것 같아. 이거는 프로틴 단백질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내가 아직 안 먹어본 것 중에요. 그 단백질을 우유에다 우유나 물에다가 타서 마시는 뭐 그런 가루형 프로틴 있었잖아요. 내가 군대 PX에서 그걸 본 적 있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부대에서 그거 사가지고 마시는 사람 없더라. 좀 비싸긴 하지만 그게 보통 막 마시기 쉽게 막 그 초코우유 이런 것처럼 만들어 먹는다고 그 초코향 나는 그 단백질 프로틴 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런 걸 안 먹어봐서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초코향 나는 것만 먹겠어. 근데 솔직히 레몬향이라서 내가 이거를 그 리뷰용으로 그 2 플러스 1을 샀지만 그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나중에 그냥 내가 걸을 일 있을 때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거 정도지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목마를 때 집에 있을 때 갈증용으로 마실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진짜 막 밖에서 야외에서 물 더울 때 그런 야외 행사용 음료수 제공되는 거 그런 걸로 마신다면 모르겠어. 그러면 마셔. 공짜로 주는 거면 행사에서 공짜로 마시면 못 마실 정도는 아니다. 근데 굳이 내 돈 주고 다시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레몬 라임 향처럼 약간 톡 쏘는 그런 신향의 과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뭐 레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사서 마셔도 될 것 같아. 이거 편의점 중에는 GS25에서 판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편의점들 뭐 거기서도 뭐 파는 거 있으면 뭐 사서 드시든지 하시고 일단 나는 그래요. 지금 이거 첫 캔이랑 나머지 그 2 플러스 1이라서 사둔 거 냉장고에 두 캔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그것까지는 내 돈 내산일 것 같고 그 이후로 굳이 내가 먼저 찾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2%였다 2% 복숭아 맛 이었으면 살 거야. 밀키스 그런 맛이면 살 것 같아요. 밀키스 크리미 뭐 이런 건 난 좋아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요. 내가 올림픽 중계하면서 맨날 중간 광고 시간에 이거 김종국 씨가 맨날 이거 맛있는 걸로 홍보를 해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맛있나? 해서 하도 궁금해서 마셔본 건데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 물론 이제 사이다에 레몬향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다에는 우리가 좀 마시기 좀 편하게 약간 좀 달달한 향이 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그 달달한 향이 살찐 주범이라 여기엔 없어요. 네, 몸 관리하는 사람들은 마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나는 굳이 저기 냉장고에 남아있는 두 캔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샀으니까 마셔야 되겠지만 굳이 내가 다시 내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내 표정에서 알 수 있잖아. 너무 쉬어. 첫맛부터 쉬어요. 원샷을 못하겠어. 거의 약 먹는 표정. 네, 어쨌든 한 캔 딴 거는 여기다 따라놓고 다 마셨어요. 이게 240ml 짜리니까 그래요.
집에 있는 캔 두 개는요, 일단은 엄마랑 아빠는 탄산을 안 마실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나 이제 그, 은행에 그 만복이 그 채우러 나갈 때나, 그냥 그때 들고 나가면서, 아, 그래, 수분을 섭취해야지. 그럴 때야 마실 것 같아요. 아, 탄산은 치킨 피자 먹을 때 먹어야 맛있어요? 하는데, 솔직히 콜라랑 사이다는 치킨 피자 없어도 마셔. 안 그래요? 치킨이랑 피자는 콜라 없어도 사이다나 콜라는 여러분들 없어도 마시잖아. 근데 이건 솔직히 그 맛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 만복이 채우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나는 그래요. 나는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오늘은 남쪽, 오늘은 북쪽,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한 그냥 적당히 한 5-6천 걸음 정도 걸었을 때 나오는 목적지까지는 가요. 한 5-6천 걸음 정도 했을 때 나오는 목적지가 가는데, 대충 그러니까 딱 5천 맞추자마자 회차하는 거는 아니고, 나는